네, 안녕하세요. 입시도 같이 하고 있는 고등발음공부학원 원장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올라온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나중에 뵐때요 내용은 당연히 아시는 거로 생각하고 저희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있어서 이 앞에 이제 가상의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질문을 하게 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보통의 입시 컨설팅을 할때 혹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일단 대학은 갈 거죠? 네. 대학은 갈 거라 했어요. 대학 간대요. 네. 질문이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뭐 준비하는 거는 일단 뇌를 준비해야죠. 머리를 준비를 해야 되고 열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적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시의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학을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시하고 정시 요두 가지로 대입을 나눌 수 있죠. 근데 대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정시, 즉 수능이랑 거의 똑같은 말에 동의어라고 할수 있는 정시가 있고, 수시는 바로 내신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근데 내신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당장 4월, 5월 달에 볼 중간고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학생은 수시하고 정시의 차이는 알고 있을까요? 네, 그럼 수시는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중간기말 1학기, 2학기 다 합해서 총 전체 시험으로 따지면 10번의 시험에 대한 성적을 내는 것을 내신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실수하면 안 되겠죠? 한 번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정시라고 하는 건 수능인데, 수능은 11월 겨울에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죠. 1년에 한번 응시하고, 1회 응시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 3학년만, 재수생을 포함한 고등학교 3학년만 보는 것이 바로 정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수시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려드리면, 수시는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 논술, 그리고 또, 적성고사, 그리고 예체능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내용은 우리 다음번에 한번 다루는 것들을 좀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이두 가지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아, 똑같은 학생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바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퀀터테이티브라는 건 뭐냐면 정량적인 것이고, 종합이라고 하는 거는 정성적인 것이죠. 정량적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퀀터티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퀄리티, 즉 품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숫자, 1등급, 2등급, 3등급에 대한 차이가 되는 거고, 정성적 평가가 되어 있는 품질에 대한 거는 이 학생부 등급에다가 자기소개서라든가 혹은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면접까지도 포함이 되는 전형,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입시 부정이나 우리가 요즘에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학생부 종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신 학생부 교과는 성적, 즉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시비비가 가려질 일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붙을 학생들이 붙고요. 떨어질 학생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딱 와서 내신이 몇이에요? 아, 어디? 딱 결정되는 게 학생부 교과. 깔끔하죠? 근데 어떤 학생을 어떤 여러 가지로 내신도 올리고
자기소개서도 잘 쓰고 면접을 통해서 잘하게 된다면 그건 학생부 종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쵸? 학생부 종합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수가 깡패예요. 1등급이 모든 대학을 다갈수 있는 겁니다. 2등급은 2등급이 갈수 있는 대학이 정해져 있고, 3등급은 3등급이 갈수 있는 대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1등급은 4%, 2등급은 7%, 합해서 11%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이 89%가 서로 경쟁을 하는데, 누구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등급을 올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네. 아, 그쵸. 예. 우리가 보통 정시에서 수능을 얘기했고, 수시에서 내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수능이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수능에서도 죄송해요. 내신에서도 혹은 수시에서도 수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수능 최저 등급 여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능에서 최저로 이 등급 정도는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능은 여러분 알다시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인데, 탐구 과목은 두 과목이라서 학교별로 한 과목을 요구할 수도 있고 두 과목을 요구할 수도 있고 평균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네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최저 등급을 2등급, 5등급, 2등급, 5등급을 맞았다면 이 학생은 2등급 두 개를 요구하는 요건에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등급, 2등급, 1등급, 9등급이 나왔어요. 이 9등급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4%거든요. 맨 아래 4%. 정답을 다 알아야지만 9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노력해야 돼요. 정답 사이를 막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이거 들어오시고 뭐 기분 나쁘실 분도 있겠지만 당신은 초능력자이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9등급이 나와도 1, 2, 1이니까 합해서 4등급을 맞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수학은 이과 수학을 가형이라고 하고 문과를 나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학 가형을 맞았을 경우에는 1등급을 더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쓰는데 이 수능 최저 등급은 반드시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쟁률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수능 최저가 있는 유형과 없는 유형 두 가지 중에서 있는 유형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5대 1까지 떨어지는데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을 때는 40대 1, 50대까지 갈수 있어요. 그러면 50대 1에서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숫자 싸움이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이라면 붙어도 왜 자기가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져도 왜 떨어지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부 최저 등급 요거 죄송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엄청 기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냥 알아두세요. 최저 등급 준비해야 된다. 오케이 콜? 오케이 다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등급을 쭉 맞을 거면 교과로 갈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과가 되지 않으니까 종합으로도 또 이제 준비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차이가 있다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일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이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과인데 1학년 때 과학을 엄청 못 봤어. 그러면 학생부 교과에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도움이 되겠죠? 2학년 때 생물원을 해야 되는데 생물원 선생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정말 미워했어. 그래서 뭐 세부특기에 인간 쓰레기 이렇게 써줬어. 근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 숫자로 싸우는 거라니까요. 숫자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상관이 없죠. 근데 학종을 가는 순간 쓰레기라는 게 들어가요. 넌 나쁜 놈이다라고 적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는 쓰레기를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둬야 되는 거고, 여기 종합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과가 아니라 사회과학 말고도 뭐 탐구 말고 뭐 있죠? 예를 들어 뭐 음미체? 예, 그런 과목도 들어가고, 그 과목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여지가 돼서 이제 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이게 종합이 종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얼마나 훌륭한 학생인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등급이 상승하는 것도 보게 돼요. 여기 있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3학년 점수가 올랐다는 것은 표시되지 않죠. 숫자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등급이 예를 들어 5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정신 차려서 4등급, 3학년 때 2등급, 그럼 얘는 뽑혀요. 왜냐면 점점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꾸로 되는 학생이에요. 1학년 때 2등급, 좀 착했던 거죠. 근데 2학년 때 갑자기 싸워서 5등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서 한 4등급 됐어요. 얘는 정체되어 있거나 성장하지 않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으로 뽑힐 확률이 그럼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종합을 6장 쓰거든요. 우리 수시는 6장, 이 6장을 쓰게 되는데 그 6장 중에서 교과 2개, 그리고 교과 4개, 그 다음에 종합 4개, 2개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게 만들죠. 왜냐하면 종합에서 좀 불리하니까. 근데 극단적인 케이스로 이럴 수도 있겠죠. 1학년 때 등급이 5등급이었다. 왜? 이때 아팠어. 예를 들어 막 결석이 되게 많은 거야. 왜? 뭐 기흉이 있었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허리가 너무 아팠다. 근데 2학년 때 1등급, 오 쩔어, 건강해진 거예요. 3학년 때 1등급, 오 쩔어, 그러면 대학에서 여기만 보고 뽑을 수도 있어요. 대신 거기에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설명이 뭘까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랑 관련된 것은 세부 특기 사항 같은 거, 혹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3학년 때,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꿈이 의사, 2학년 때 꿈이 의사, 3학년 때 의사, 그럼 얘는 되게 일관적이죠. 학생부 교과에는 이거 안 나와요. 안 봐요. 그거 뽑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점수로 가는 거죠. 근데 아래에 있는 종합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의사 근데 간호대를 썼다, 그러면 받아주는 겁니다. 왜냐면 메디컬, 의학에 관련된 전공이니까, 아 넌 그때 뭐 나중에 대학원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의사, 변호사, 3학년 때 군인, 그 다음에 과는 심리학과, 그럼 얘는 뭐야? 정체가 애매한 거죠. 그러면 얘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중에 중학교 3학년 늦지 않은 거고요, 중학교 2학년 너무 일찍 보는 것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어찌 보면 늦었을 수도 있어요. 빨리 상담 받아보시고 잘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내용 빨리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동아리 들어갈지, 그냥 재미있어 보이는 동아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꿈과 앞으로의 경로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